지방선거가 아직 1년 이상 남았지만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에 누가 출마할 것인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200억 원을 들여 조성한 경주 교촌 한옥마을이 완공 반년이 지났지만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이유 알아봅니다. 찰떡 생산업체와 농민들이 힘을 합쳐 찹쌀 계약 재배를 시작해 누이좋고 매부좋은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실종됐을 때를 대비해 미아 방지 지문 등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아이토크에서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2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 투데이입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 대구와 경북 모든 지역의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꽃샘추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낮겠고 한낮에도 쌀쌀하겠습니다. 오늘의 날씨 공진희 기상캐스터가 전합니다. 오늘은 고민하지 마시고 무조건 따뜻한 겨울옷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 영하 1.9도로 어제 아침보다 13도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이 밖에 의성은 영하 7도, 안동은 영하 4.1도, 구미는 영하 3.2도로 경북 모든 지역도 영하로 내려가 있습니다. 이 한낮 기온 대구가 12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어제보다는 낮겠고 또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또 당분간 낮 기온은 조금씩 오름세를 보이겠지만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낮아 쌀쌀한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내년 6월 4일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1년 남짓 앞으로 다가오면서 이 출마를 꿈꾸는 예비 후보들의 물밑 움직임이 점차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경북도지사 선거에 거론되고 있는 인물은 누구인지 이상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상북도 지사 선거 역시 여권인 새누당 내 공천 경쟁이 선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재선의 현 김관용 지사가 3선을 노리는 가운데 전현직 국회의원, 전현직 기초단체장이 세대교체와 새로운 변화 등을 내세워 도전장을 내밀 것으로 전망됩니다. 전현직 국회의원으로는 강석호 새누리당 경북도당 위원장, 이철우 의원, 김재원 의원이 거론되고 있고 권오을 전 의원의 물밑 움직임도 활발한 것으로 감지되고 있습니다. 전현직 기초단체장으로는 남유진 구미시장, 박승호 포항시장에다 정장식 전 포항시장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오중기 민주통합당 경북도당 위원장 외에 눈에 띄는 인물이 아직까지 없는 상황입니다. 차기 경상북도지사는 전체 국가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대구와의 상생을 통한 지역 현안 해결은 물론 중앙정부와의 상생발전도 이끌어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낼 능력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경북의 현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그 현안에 대해서 그 해결책들을 아주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제시할 수 있는 분들이 누구인가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현 지사의 3선 도전과 여기에 도전장을 낸 후보들 간의 치열한 공천 싸움이 내년 경상북도 지사 선거에 향방을 결정짓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상훈입니다. 200여억 원을 들여서 만든 경주 교촌 한옥마을이 완공된 지 반년이 지났지만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운영을 맡긴 업체와 협약 위반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병찬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시가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하나로 국비 등 215억 원을 들여 지난해 9월 완공한 교촌 한옥마을. 13채의 전통 한옥에 다양한 문화체험 시설을 갖춰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로 했지만 일부 시설만 운영을 하며 아직 정식 개장을 하지 못해 설렁합니다. 국악체험장입니다. 완공된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개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주시가 마을 운영 수탁업체와 협약 위반 여부를 두고 심한 마찰을 빚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는 최근 운영업체가 무단 전대 계약과 과다한 임대료 징수 등의 협약 위반 행위를 했다며 위수탁 협약의 해지와 퇴거를 통보했습니다. 협약이 해지됨에 따라 정상화를 위해서 당분간 시에서 직영체제로 운영하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업체 측은 시가 협약 내용이 없는 무리한 조건을 내세우며 일방적으로 협약을 해제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해지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저희는 법적 대응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갖고는 누가 잘못됐는지 밝히고 싶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들여 만든 관광시설물이 경주시와 운영업체와의 갈등으로 장기간 방치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명창입니다. 체인지 대구는 새누리당이 4월 재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를 공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환영하면서 민주당에도 공천을 폐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풀뿌리 정치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모든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여야가 관련법 개정에 즉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지 올해로 60주년을 맞습니다. 6.25 전쟁을 소재로 한 창작 뮤지컬이 오늘부터 대구에서 공연되는데요. 국내 최고 제작진과 현역 연예인 병사들이 출연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뮤지컬 프라미스는 6.25 전쟁 초기 상황을 배경으로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북한군의 남침부터 개성 문산 전투, 화룡장 전투에 이어 최대 격전지였던 낙동강 다부동 전투에 이르기까지 생사를 넘나드는 긴박한 상황을 함께했던 7명의 전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조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을 선택한 전우와 그가 남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전투를 승리로 이끈 나머지 전우들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 남긴 상처와 인간의 존엄성을 진한 메시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와 한국뮤지컬협회가 공동 제작한 프라미스는 연출가 이진아, 작가 서윤미 등 국내 최고 제작진이 참여해 제작 초기부터 관심을 모았습니다. 특히 지현우와 김무열, 이특, 정태우 등 현역 연예인 병사 8명이 한 무대에서 호흡을 맞췄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영화나 드라마를 많이 했었고 뮤지컬 배우분들도 계시고 가수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아마 사회에서 뮤지컬을 한다면 절대로 저희 멤버들을 조합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미국, 프랑스 이렇게 유럽까지 많은 팬 여러분들이 와주셨었는데 저희 공연을 보시면서 우리나라의 역사를 다시 한번 이해할 수 있게 됐다. 전쟁이라는 무거운 주제지만 감동적인 스토리와 역동적인 군무가 어우러져 국내 대형 뮤지컬과 비교해 손색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한류 팬들의 발길도 이어져 한류 문화의 확산과 더불어 한국 전쟁의 실상을 외국인들에게 제대로 알리는 효과도 함께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시가 내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을 초청해 대구시청 별관 6층 회의실에서 의료분쟁 1일 상담실을 운영합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 4월 설립됐지만 사무실이 수도권에 있어 지역민들이 이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대구시가 초청해 오는 22일과 오는 9월 27일 두 차례 1일 상담실을 운영하기도 했습니다. 1일 상담 때는 중재원의 조사관과 심사관, 접수 상담팀, 전문 상담원 등이와 의료사고 상담을 해주는데 의료사고와 관련된 서류를 갖고 1일 상담실을 찾을 경우 좀 더 자세하고 원활한 상담을 할 수 있습니다. 제6회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지역에서도 기념 행사가 열립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 대구경북지역암센터는 오늘 오전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제6회 암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암예방 기여자에 대한 시상과 국민 암예방수칙을 소개하는 한편 암정보관 홍보 전시 코너도 운영합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자원봉사자로 구성돼 홍보활동을 할 암예방지도자 발대식과 재능기부를 자원한 간호사로 꾸려진 암예방강사 위촉식도 열립니다. 네, 찰떡을 생산하는 식품업체와 농민들이 힘을 합쳐서 찹쌀 계약 재배를 시작했는데요. 농민들은 판로 걱정을 하지 않아서 좋고 또 식품업체는 찹쌀을 쉽게 구할 수 있어서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공동체 지원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의 전통식품 기업인 버버리 찰떡이 연간 사용하는 찹쌀은 80여 톤, 40kg들이 2,000포대 분량입니다. 해마다 찹쌀 확보에 어려움을 겪던 이 업체는 올해 안동 서우 지역에 찹쌀 재배 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 마을 25 농가와 17헥타 5만여 평의 찹쌀 재배 계약을 체결한 겁니다. 이 찹쌀 구매에도 문제가 많고 또 이 서우 면에 이 농민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쌀을 판매하는데도 문제가 많고 이래서 서로 합의를 봐서 이번 계약에 따라 이 마을 농민들은 재배한 찹쌀을 전량 산물벼 상태로 버버리 찰떡 측에 판매합니다. 식품업체와 농촌마을이 협력하자 경상북도에서도
건조기와 보관창고 설치비 3억 원을 지원했습니다. 건조기와 보관창고를 갖춘 공동건조장은 찹쌀 재배단지 한복판에 들어섭니다. 현지에서 찰배를 생산해가지고 건조장 시설을 지으면 현지에서 받으니까 딴 데로 옮기지 않고 농가로 봐서는 노령화된 사회니까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하고 버버리 찰떡 측은 이번 계약 재배로 사용량의 절반인 40톤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협력 체계는 경상북도가 추진하는 마을 영농의 시범 모델이기도 하지만 고령농과 영세농을 보호하는 농촌 공동체 지원 사업의 모델이 될 수도 있습니다. MBC 뉴스 정윤호입니다. 국세청이 경일대학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 4국은 최근 경일대 전산실과 격리부서의 컴퓨터와 회계장부, 그리고 이 학교 교수가 관계한 경주 천복산업단지와 대구성 관광호텔 관련 서류도 가져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서류를 바탕으로 경일대 재단 이사장의 상속세 문제와 학교 자금의 흐름을 캐고 있습니다. 학교 측은 학교 설립자 유족 간의 분쟁으로 세무조사가 시작됐다며 통상적인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달서구 상인동과 수성구 범물동을 잇는 4차 순환도로의 이름이 앞산 터널로로 정해졌습니다. 대구시는 달서구청과 수성구청으로부터 도로명 부여 신청을 받은 뒤 개인, 기관, 단체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들로 구성된 대구시 도로명 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름을 앞산 터널로로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이름이 정해진 도로는 기점인 대구 달서구 상인동과 종점인 수성구 범물동을 잇는 대구의 남쪽 외곽도로로 도로명 부여 구간은 7,395m이고 개통시기는 오는 5월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요즘 자녀와 함께 야외로 나들이 떠나는 가족들 많으실 텐데요. 최근까지는 관광지에서 자녀가 실종돼도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찾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이토크에서는 그런 경우를 대비해 지문을 등록해두는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권윤수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유치원에서 만 3살 아이들이 경찰관의 도움으로 얼굴 사진과 지문을 전산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동의를 얻어 만 14살 미만 아동이 실종을 대비해 경찰에 지문과 개인정보를 미리 저장해두는 겁니다. 인터넷 안전드림 사이트를 통해 얼굴형과 점, 흉터의 위치 같은 개별 특징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불의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일단은 바로 경찰서로 달려가서 일을 빨리 추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각 지역 경찰서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부터 신청받아 단체로 등록을 해주고 있는데 가정에서 개별적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아동여성계를 방문하셔가지고 사전 등록 신청서 작성부터 지문 등록까지 한 번에 하실 수 있고요. 그 이외에는 집에서 안전드림 홈페이지를 이용하시거나 모바일 앱 안전드림을 이용하시면 개인정보와 사진 등록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지만 지문을 등록하기 위해 지구대나 파출소를 꼭 방문해야 합니다. 지구대에서는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오실 때 그 가족관계 증명서나 의료보험증 같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하시면 바로 저희가 확인해서 해드릴 수 있거든요. 경찰은 치매 노인과 지적장애인을 대상으로도 사전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보호자가 정보 폐기를 원할 경우 즉시 폐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이토크 권윤수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함께 술을 마시던 사람을 흉기로 살해하려는 혐의로 기소된 49살 정모 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3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씨가 살해 의도를 갖고 피해자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찌른 것은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정 씨가 알코올 의존증을 앓고 있었고 술을 마시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국민참여재판에는 모두 7명의 배심원이 참가해 모두 유죄 의견을 냈지만 범행 당시 정 씨의 심신 미약 상태를 인정해 모두 징역 3년의 의견을 냈습니다.
다시 겨울옷을 꺼내 입으시기 바랍니다. 밤사이 기온이 뚝 떨어져 꽃샘추위가 절정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대구의 기온은 영하 1.9도, 의성은 영하 7도로 어제 아침보다 10도가량 기온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낮 동안 영상권을 회복하겠지만 어제보다는 낮겠고 또 찬바람이 불어 체감 온도는 더 떨어지겠습니다. 종일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지금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깨끗한 하늘이 펼쳐져 있습니다.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공기는 차갑지만 종일 맑은 하늘과 함께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영하 2도 안팎으로 어제 아침보다 13도가량 뚝 떨어져 있습니다. 상주 영하 4도, 구미 영하 3도를 가리키고 있고 봉화는 영하 7도로 겨울 못지않은 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동해안도 모두 영하권입니다. 물결은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하늘은 맑겠지만 아침 시간은 다소 쌀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